요즘 날씨 덥고 하니까 묵밥 한번 해볼게요. 묵밥은 육수 안 내고 냉면 육수로 한번 해볼게요. 도토리 묵 한 묵 700g. 저를 가지고 3분 끓일게요. 냉장고 여는 거는 이렇게 꼭 데쳐줘야 돼요. 그래야지 묵이 매끄리하이 부드럽고 맛있어요. 자, 이제 끕니다. 자, 요거 준비할 동안에 요래 그대로 놔두세요.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구면 돼요. 오이 채 좀 쓸게요. 우리 언제 먹을 거? 자, 김 한 팩만 채 썰어 줄게요. 묵은 김치예요. 자, 쉬니까 조금 설탕 반 티스푼만 100g 썰었어요. 이것도 많이 넣고 싶으면 좀 더 넣어도 돼요, 김치는. 그리고 참기름 조금만 섞어서 맛있는 냄새. 자, 찬물에다 한번 헹궈줄게요. 썰어볼게요. 좀 도톰하게 썰어도 돼요. 아니, 그지? 잘 들어가, 자리 같아. 탱탱하다. 그럼 이 삶아줘야지. 안 끄끄게. 냉장고 넣어놨던 거 뭐, 그래야 맛이 없어. 이렇게 삶아야지. 매끄리해야 좋아. 요거 맞아. 밥만 해도 돼. 안 그러다니. 자, 밥은 자기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. 우리 밥을 조금만 넣을게요. 이 정도만 넣자. 김치. 오이 놔주시고. 자, 냉면 육수 2팩. 동치미 육수 2팩 넣어줄게요. 동치미 냉면 육수예요? 동치미 요거는 깔끔하게 동치미가 나요. 얼음이라서 과일을 먼저 넣을게요. 더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드세요. 안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 묵밥 해달라 하던데 이번에. 자, 깨 한 스푼 이렇게 위에 뿌려주세요. 빻아가지고. 자, 됐다. 뚝뚝이리 잘라 먹어야 돼? 잘라 매끄러워서 이건 잘라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. 이거는 매끄러워서 잘 안 떠져. 어때? 맛있지? 약간 냉국 같아. 냉국에 도토리 묵 있는 느낌. 맛지? 맛있다. 간단하게 더울 때는 냉면 육수로 해도 괜찮아요. 아, 이 냉면 육수 동치미 괜찮네. 냉면 같다, 냉면. 냉면 육수로 했으니까. 빨리 섞어야 되네.